이번 에피소드부터 제 5장입니다. 5장을 같이 쭉 공부해 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 먼저 import script라고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파일이 EJ5에다가 MJS라고 붙어 있어요. 그냥 JS가 아니라 M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experimental 기능을 쓴다는 거고, experimental 기능을 쓰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쓰이는 import 기능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abstraction, 추상화라고 표현하죠. 한국어로는 추상화, 그림 추상화, 그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형태로 바꾼다는 거예요. 추상. 그래서 옵션, 첫 번째 옵션 1, 옵션 2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옵션이란 말을 쓸 것도 없이 그냥 1, 2 하겠습니다. 단어가 하나라도 돼 있으면은 헷갈리잖아요.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프죠, 그죠? 루프인데, 루프, 파일 루프죠. 컨솔 로그 하면은 0부터 어디까지 하나요? 10까지니까 10보다 작거나 작아야 되니까 10도 포함을 하네요. 그래서 카운트 다이 토탈을 해서 컨솔 로그 토탈 하면 0에서부터 10까지 더한 값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것을, 근데 요런 것들을 요렇게 바꿔주면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요걸 요런 형태를 요런 형태로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console.log total 하는 것을 그냥 sum range 이렇게 좀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니까 range가 sum이라는 펑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sum이라는 펑션과 range라는 펑션을 만들어 두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것이 매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지 않겠는가 라는 게, 그게 abstraction입니다. 그죠? 다른 게 아니라 abstr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없는 것을 뚝딱 어떻게 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숨기는 거예요. 있는 것을 숨기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abstrac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써보면 repetition 돼 있어요. 반복되는 것은 추상화시키라, 추상적으로 숨기란 말이죠. 그 과정을. 그래서 for 문장도 마찬가지. 컨솔로그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하면 repeat log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바꾸냐 하니까 밖에 나와 있는 이것을 펑션 안으로 옮기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repeat log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repeat log 10.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지 이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복잡한 것을 뭔가에다가 바닥에다가 숨겨 놓는 것, 그게 추상화입니다. 그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죠?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이런 abstracting repetition. 그죠? 이것보다 더 나은 방식은 여기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여기는 console.log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console.log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이지 않은 걸로 바꾸자는 거죠. 액션으로. 그래서 console.log 대신에 액션을 넣고 액션 자리에는 뭐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형태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몽땅 다 일단 주석으로 처리를 해놓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것도 주석으로 처리해놓고 요번부터 요것만 남겨놓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코드만 남겨놓고 보죠. 그리고 요것도 일단 주석으로 처리해놓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보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코딩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5장이죠. 5장이니까 Z5 하면은 요 결과 첫 번째 컨솔 로그에서 나온 결과가 요거고 다음에 두 번째 컨솔 로그 리피트 요거죠. 요거는 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컨솔 로그를 액션으로 수상화시킨 거죠. abstracting acting console log to general function general function general form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더 범용적인 좀 더 일반적인 형태의 function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죠? 위에서부터 제일 처음에 이런 단계에서 요것을 좀 더 abstraction 했고 그러니까 function을 abstraction 했고 function에서 이번에 console log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abstraction을 주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을 abstraction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 이 abstraction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higher order function. higher order function은 function을 argument으로 전달받거나 혹은 펑션을 리턴하거나 하는 것을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greater than 10 그래서 console log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true가 되거나 false가 되거나 어떤 값이 나오게 되죠. 지금은 true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m이 n보다 크다 n 있고 n으로 m이 10이 주어져 있고 이게 m이 되죠. 11이 m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펑션을 이걸 다른 말로는 partial appl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artial application 해서 이 펑션이 필요한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 m과 n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n을 한번 줘서 n이 확정되어 있는 펑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펑션은 앞으로 필요한 건 m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규먼트를 두 개의 아규먼트를 하나씩 따로 떼서 받는 것. 그렇죠? 그걸 partial application. higher order function의 핵심 개념이 됩니다.